소니빠.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소니빠를 모셨습니다. 아, 저는 소니밖에 없어요. 135mm라는 렌즈가 소니에서 새로 나왔다면서요, 이번에. 네. FE로. 한 달 됐나요? 두 달 됐나요? 어,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거의 뭐, 1호로 샀다고, 대한민국에서? 아니,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네, 아. 제가 줄을 서러 갔는데, 앞에 다섯 분 계셨어요. 아, 진짜? 이야. 대단한 분들이죠. 네. 내가 원래 팔기로 했는데, 못 구해줘서 내가 못 파는. 그렇죠. 전 줄 섰거나, 뭐, 못 구해주면 뭐, 없어요. 그럼. 네. 구해주는 사람이 최고죠. 그럼. 근데 내가 알기로는. 네. 85.4 GM도 있었고 있죠. 어, 그래. 70에 200 GM도 있었단 말이야. 네, 있죠. 근데 왜 이걸 또 샀어요? 얘 둘은 제가 스포츠 사진을 찍는데 그 자전거를 찍는다고 치면 다가오는 피사체. 안 빠진 분들이 네. 다가오는 피사체에서 핀 놓친 게 엄청 많을 걸요. 아, 맞아. 저는 많이 느꼈어요. 아, 그래서 찍을 때 봐, 아, 내가 잘못인가? 했는데 결국 AF 모터가 느렸고 이걸로 찍으면 그나마 나 그나마 다 건져요. 다 건져. 네, 100장 찍으면 85장, 90장은 건지는. 아하. 전에는 그렇구나. 그렇게까지는 못 건졌거든요. 아하. 퀄리티는 어때요? 퀄리티는 뭐 좋아? 그럼요. 아. 완벽할 정도? 보케 차이가 있어요 혹시? 보케랑은 저랑 그 분야가 달라요. 아, 보케랑은 상관이 없다. 네, 제가 찍는 분야는 보케를 보는 분야가 아니에요. 본인이 찍는 분야가 뭔데요? 저는 그냥 주간에 사이클링 사진을 많이 찍어요. 아하, 스포츠. 네, 그러면 오히려 너무 멀면 힘들지 않아요? 먼 게 나아요. 먼 게 나아요? 네. 아, 가까우면은 그 구조가 금방 틀어지기 때문에 멀 때 제가 컨트롤링해서 찍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았는데 얘는 다가오는 거에 너무 취약해가지고 취약하지? 너무 느려요. 85mm 근데 제주도에서 느리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뭐 그렇게 느린 편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옛날 사진들 보니까 아, 이게 느려서 다 버렸구나. 아, 그때 내가 어렸구나.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나는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100, 400을 쓰던 사람한테 70에 200 GM을 팔았다가 요걸 바가지로 먹었어. 먹을만해요. 왜 그러냐면 네. 70에 200에 핀이 안 맞는다는 거야. 맞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네, 뭔 말인지 알아요. AFC로 찍어가지고 연산을 찍으면 네. 핀이 거기 다 씹밥바로 나간다는 거야. 그분도 나랑 똑같은 사진 찍을걸요? 다가올 거야. 어, 다가와. 엄청 빠른 속도로 다가올 거야. 그래서 100, 400은 AF가 모터 얘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을 거야. 맞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움직일 걸? 이렇게? 맞아.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그게 뭔 얘기냐면 네. 소니 렌즈 쓰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 소니 렌즈에 SSM 모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졸라 빠른 것 같이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그 렌즈의 시스템의 메커니즘은 짱이야. 다만 단점이 있어. 절대 어떠한 소니 리뷰어가 이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야. 뭐냐면 70에 200 GM과 85mm GM은 절대 AFC를 놓고 사진을 찍으면 안 돼. 특히 연사. 왜 그러냐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과만 보면 결과만 보면 느끼지 느낌 빡빡 오지. 아, 이렇게 네. 가는 건 찍을 수 있어. 이걸 못 찍어. 횡이 안 돼. 이게 종이 안 되고 횡이 안 되고 이게 안 되잖아. 왜 안 되냐면 SSM 모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그게 뭐냐면 전군 전매가 앞뒤로 움직여요. 렌즈 포커스를 잡을 때. 근데 이 전군 전매가 움직이면 이 폭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렌즈의 이 익스텐션이 안 되기 때문에 화질이 좋아요. 그리고 AF도 빠르게 잡을 수 있대. 다만 AFC를 놓고 연사를 해서 따다다다다다다다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는 버벅거리는 거야 얘가. 그렇지. 이 얘기를 작년 네. 말에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해줬지. 그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 아니 이게 왜야? 왜 그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했는데 이걸 들이고 나니까 아 이게 AF가 빠른 게 아니구나. 그니까 아, 빠른 편이긴 한데 빠른데, 빠른데 정확한 게 아닌 거야. 얘들은 네. 내가 원하는 그거엔 아닌 것 같던 거지. 그렇지. 네. 아니 근데 이게 네. 필요한 화각이 있는 사람은 이거 그럼 써야 돼. 근데 대안은 없어요. 대안이 없지. 대안이 없지. 앞뒤로 온다면은 나도 앞뒤로 가면 돼. 맞아. 날 태우고 가라 하면 돼. 맞아. 네, 방법은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 GM 정말 좋은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연사를 써야 되는 스포츠 사진을 찍는 사람들한테 난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되는 렌즈야. 아, 일단은 뭐 안 찍히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안 나가지. 그러니까 소니빠도 인정하는 거야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 둘이 있을 때는 100장 찍어서 50장 던졌단 말이야. 아, 왜 드럽게 안 맞네. 뭐 해상도 나갔나? 내 손가락의 문제인가? 어, 그러니까 어. 아, 내가 너무 무리해서 셔터 스피드가 너무 낮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치. 네. 맞아요. 135, 100, 400, 400 금 이 세 개가 그쪽인 것 같아요. 135mm를 사려고 고민하는 자에게 한마디만 해준다면? 가만히 있는 사람의 인물을 찍는다면 85 금이 좋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아니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모델. 뭐 소통하기도 편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아니라면 네. 역동적이거나 액티비티한. 아니면 뭐 반대로 뭐 매크로 기능이 조금 필요한 뭐 꽃사진? 이게 약간 꽃렌즈라고도 하거든요. 꽃같이 생겼다. 꽃 닮았잖아. 진짜 꽃같아. 약간 움직이거나 할 때 아니면은 인스타에서 뻔한 사진들 찍기 싫을 때. 아 남들이 안 찍는 사진. 남들 진짜 85 엄청 많이 찍어요. 그렇지. 네, 135 귀하거든요. 별명도 미니 대포. 미니 대포. 네, 소니에 일단 대포가 없어요. 아하. 없잖아요. 가격이 얼마죠 이게? 229인가요? 아하 맞아. 더 올랐다고 하던데? 아 뭐 판매가는 그런데 네. 이제 없으니까 대감은 있거든요 이게 135mm가 아 이때요?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 좋아요 구독 맞아 댓글로 견적 물어볼 아, 거예요 공부님은 그런 얘기도 안 해주더라 에이 나이가 이제 와 제가 라이카는 인정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손님은 베풀거든요 항상 그래요 이 영상으로 나는 소니에게 조금 이제 소니 최고 소니 최고 좋아요